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40평대 거주 중인데요.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요? 네. 네, 2차 아파트 거주 네. 중이고요. 네. 그 지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매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네. 한진 아파트, 그다음에 행당동 그 서울수 푸르유 이렇게 아파트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고 계시군요. 네. 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사를 가면은 이제 향후 전망.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그리고 보고 계신 지역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네. 들어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중앙대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입니다. 네, 네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네, 네, 네. 네, 여기 2차. 1차가 흑석동 주민센터 옆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대요. 1차는.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네. 이제 1차고. 네. 예, 여기 이제 한강 명수대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 여기도 있고. 지금 이 2차 아파트를 그러면은 매수해갖고 보유하는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네, 일반 분양 받아서 2012년도 첫 입주할 때부터 이사를 해서 계속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한 7년 정도 됐네요? 네, 7년 차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계속 그때부터 거주하신 거고? 네, 일가구 1주택입니다. 예, 하나?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양도소득세는 지금 판다고 하셔도 거의 한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60% 정도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예, 많이 받을 거고 지금 가격대가 얼마 정도죠? 지금 40평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고점은 14억 3천 정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한 13억 5천에서 13억 후반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13억 후반대.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내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약수동, 옥수동 그쪽에 아까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죠? 행당동 대림 아파트, 한진 네. 아파트, 서울수 푸르지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수 푸르지오까지. 아, 이쪽 지역이 그러 이쪽 지역이 원래 그 별명이 이제 압구정 뒤에 있다 그래갖고 뒷구정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압구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동네고 그죠? 네. 압구정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안 내려오는 동네예요. 네. 예, 그래서 이쪽이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옮기신다 그러면 몇 평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40평대 생각하고 있어요. 40평대? 40평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쪽이요. 지금 대림 한진 서울숲 그 행당동 서울숲 소주 네. 40평대가 있어서요. 뭐 가구 수는 그러니까 대림 여기 하지만. 대림 여기야. 예? 그다음에 한진 아파트 여기도 지금 연식이 좀 됐잖아요. 맞습니다. 2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격도 비슷할 텐데요. 네, 조금 더 이제 내려가 있거든요. 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사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기 흑석동 살고 계시는 데가 대출 문제가 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굳이 흑석동을 팔고, 예? 예. 네. 흑석동을 팔고, 이쪽으로 간다나? 예, 반대입니다. 그냥 차라리 이쪽 지역에 눌러 앉으시든지 요 안에서 움직이셔도 가능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신길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 아니면 용산역 주변에 기존에 여기 그 한진 아파트랑 이 연식이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요 용산 쪽에 보면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한 15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 지역이 나중에 여의도 개발을 하거나 용산 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인구,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청량리를 비롯해갖고 개발이 거의 한 70% 단계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예.
흑석동과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여기 흑석동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나 용산역 주변 공덕역 주변 쪽으로 해서 한 40평대를 다시 알아보시는 것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흑석동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3구역이나 9구역이 들어올 때쯤에서 매도하는 게 좀 좋을까요? 굳이 그렇죠. 매도 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시점까지 갖고 가신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0% 정도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거의 없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좀 더 올라갈까요? 흑석동 여기가요? 오르죠. 센트리. 당연히 오르죠. 당연히 오릅니다. 여기 흑석동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